오늘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말씀을 나눴는데, 솔로몬 왕이 여러 이제 그 주위 나라의 공주들을 이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숨기던 여러 우상들을 데리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의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네 나라를 내가 분열을 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열 지파를 띄워줬는데 누구한테 띄워줬냐면 성전을 지을 때 현장 사무소장했던 여로보암을 띄워줬어요. 남쪽은 한 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이제 솔로몬에게 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됐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가지고 너의 왕조가 망하지 않게 하고 너의 후손이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쭉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 내려가면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족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쪽에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자, 그래서 17장 1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자, 찾았으면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거라는 건 여기 산다 말이에요. 사는 자, 사는 자 중에 디셉 출신 엘리야가 그 다음 시작.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은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한 사람이요. 북쪽은 19명의 왕이 지나갔고 남쪽은 20명의 왕이 지나갔는데요. 거의 북쪽 왕들은 거의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아주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걸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인데 아합 그 아주 그 못된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너희 땅은 어떻게 된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아,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하는데 비가 너무 힘들잖아. 훈련이 끝나고 비가 오게 됐어요. 훈련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때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간절한 기도는 또 들어주신다. 자, PPT 한번 열어봤어요. 맨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이제 이게 열왕기상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작성한 건데요. 자, 북왕국의 왕들과 선지자가 어떻게 되어있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니까 조금 이제 어디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와주면 되니까 오면은 우리 생활관이 여기 있고 연병대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처럼 이 반, 예루살렘 반을 잘라가지고 이 북쪽, 지금 북한하고 남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슷한 건 많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요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여기 이제 그, 아, 그, 어떤 그 산에서 이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여기 이제 호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해, 데드시. 여러분들 그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사해, 솔트시, 염해. 이게 이상하게 아마 이 지역이 옛날에는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 지각변동, 노아의 홍수 뭐 이런 지각변동에 의해서 여기가 쑥 들어갔는데 물이 여기서 흘러내려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냐면 염도가 소금기가 이 바다의 8배래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쳐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뚫고 들어가잖아요. 여기는요 그냥 두루 누워서 책 볼 수 있어. 신문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염도가 바다의 8배니까 그래서 이게 사해, 염해. 사해는 죽은 바다다, 염해는 소금 바다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여리고성 그렇게 있는데 요 위에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이제 단을 세우고 자기네 우상한테 절하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출애굽할 때 텐트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져가지고 또 텐트로 성전을 세웠다가 이동할 때 다식을 접어갖고 메고 레위 제사장들이 이렇게 레위 족속들이 메고 40년을 이동했는데 이제 다윗 솔로몬이 왕을 여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졌잖아요. 여기가 중심이어서 남과 북. 자, 그러면 내가 또 퀴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행을 여러 군데 가는데 유럽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막 돈 벌어가지고 배낭여행도 가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워킹 할리데이다. 워킹 할리데이. 워킹 할리데이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워킹 할리데이에서 들어본 사람. 진홍이 조민이 형제밖에 없어요? 워킹 할리데이에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제대하면 전문 와서 6개월 더 할 수도 있죠. 응? 그치? 그럼 월급 타갖고 이제 모으면은 등록금 마련해 가잖아. 몇 학기는. 워킹 할리데이는 1년 동안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갈 수 있어. 1년 동안 가서 뭐 고생 좀 하면 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집 청소 같은 우리 아들도 1년 동안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바로 이 집 청소하고 공장 같은 데 가면 월급 많이 받아. 소세지 공장 같은 데 가면 한 300만 원씩 받아. 그러면 1년이면 6개월은 다닐 수 있어. 그럼 돈 한 1, 2천만 원 벌어. 근데 1년 동안 가면 돈 한 2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쓰고서 한 돈 천만 원 갖고 올 수 있지. 영어 배우고 좋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녀요 앞으로. 그 용기를 내서 다니라고. 근데 여기도 이스라엘도 한번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도 보는데 여기 한번 가야겠다 하면은 아니 돈 모아서 뭐 가. 자, 퀴즈.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 정도의 땅일까요? 우리나라 시도의 어느 정도의 땅일까요? 혹시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정답. 네, 강원도 정답. 네. 미션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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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게 충북 미디어인가? 미디어는? 미디어밖에 없네. 강원도 땅이고요. 인구는 지금 한 800만.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가서 우리 10명 신학대학원 동기들 같이 갔는데요. 일주일에 여행사로 가면은 한 300만원 들어.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싼 비행기. 여러분들 저 우즈벡 항공이라는 거, 우즈벡 항공 인천에서 타슈켄트에 들려서 몇 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가는 거. 그 85만원. 대한항공은요, 바로 그냥 직항, 이스라엘 테라비브 갔다 오는 거, 왕복 170만원. 근데 우즈벡 항공은 인천에서 타슈켄트 3시간 기다렸다가 7시간 타슈켄트, 여기서 5시간, 여기 테라비브, 요 3시간 쉬는 거, 얼마냐? 반값. 85만원, 왕복. 그리고 호텔에서 먹고 자면은 호텔비 얼마 들까? 2인이셔서 한 사람 10만원에서 들겠죠. 그 다음에 뭐 3억 그러면 더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먹을 거 다 싸가지고서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하루에 4만원 우리가 다 퍼먹고 그래서 반값으로 갔다 왔어. 여러분들 배낭여행 가보니까 어떤 이 오스트리아 온 사람들이 배낭을 잔뜩 메고 몇 명이 지나가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왔대. 얼마 동안 있습니까? 일주일 있대. 일주일 동안에 고속버스 타고 북에서 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웬만한 텐트 치고 자고. 그러면 훨씬 더 싸죠. 젊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해봐요. 어?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한테 하나님 나눠주고 남쪽은 이제 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물려줬는데 솔로몬 때까지는 남과 북이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과 북을 쪼갰는데 이 르호보암 아들도 아주 못됐어요. 자, 다시 열왕기상 12장 10절 하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다른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쭉 바꿔줬잖아요. 그쵸? 영상으로도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영상이 그냥 뭐 방송국에서, BBC 방송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철저하게 고증해서 성경대로 만든 거야. 오늘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12장. 이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이 못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장 10절 읽어볼까요? 534쪽 자 10절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울려여 가볍게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1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나.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지혜를 주세요. 지혜.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너 참 기특하다. 네가 나한테 왕 권력과 돈과 부귀 명안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았으니 지혜 플러스 돈 명예 권력 다 주겠다. 아주 솔로몬은 그렇게 아주 훌륭했는데 나중에 뭐야 여러 여자들을 여러분들 이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그 여러 공주들이 그렇게 돼갖고 솔로몬이 아주 타락했는데 이 아들은 한 수 더 떠요. 뭐냐면 이 르호보암 왕이 돼가지고 이 왕실에 있는 그 신하들 나이 먹은 신하들은 뭐라냐면 선정을 베푸소서 백성들한테 좀, 어? 이 세금도 조금 걷고 먹는 좀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은 듣고 다시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 젊은 이 에? 자기 또래들 친구들한테 물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들은 지금 10장 11장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무겁겠으나 왕은 더 무겁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많이 걷어서 그냥 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쪽은 그렇게 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쪽에 베델, 단 이런 도시에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예루살렘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여기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나 뭐 절기 때 전국에서 여기 모여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데,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으니까 북쪽 사람들이 여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고 쫓아낼까봐 이 북쪽에다가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12장 25절 29절 거기 그 설명이 있어. 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으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 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 이 백성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 이거 표시는 안 나왔지만 이 북쪽 지역에다가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 이건 아주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멋대로 가는 길을 말하는 이야기가 됐어. 자, 그런데 또 밑에 내려가서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쭉 이름이 나와요. 왕들이 보니까 이 성전 현장 소장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오므리, 이게 칼이라는 건 뭐야? 칼로 죽었어요. 아예 나쁜 짓 하다가. 오므리, 아합, 아샤, 요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예후, 그래서 요 몇 개가 예후 왕조. 나머지는 그냥 혼자 왕이 됐다 죽었다. 그래서 왕조라는 것은 네 다섯 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왕조라는데, 북은 이 나쁜 왕들이 칼로 죽은 역사가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내가 한 예를 드는 것은 이 아합 왕조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살다가 아주 위험한 일,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급박한 일은 어떤 거 있을까요? 혹시 집이나 집 근처나 옆에 내가 혹시 옆에서 불이 난 걸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어디서 불이 났어요? 동네 시장에 불이 났어요? 뭐 엄청 막 소방차고 난리가 났겠죠? 그쵸? 어땠어요? 겁났죠? 신기했어요? 어휴, 그 불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나 보네. 컸어요? 야, 불 나는 거 직접 보니까 신기했어요. 근데 위험하죠. 엄청나게. 교통사고나 혹시 당했거나 본 사람? 교통사고는 뭐 조금씩 많이 나죠? 어떤 사고였어요? 자전거 타다가 차 치었어요? 언제? 중학교 때. 그래서 어디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다행히. 이야, 천만다행이네. 자동차에 자종을 타고 중학교 때 가다가 차에 쳤는데 하나도 안 쳤다고 정말 기적이었어. 잘못하면 넘어지면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했었잖아. 그런 위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오므리 왕이 말이죠, 이제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며느리를 하나 얻는데, 며느리를 아주 그 옆에 레바논, 옆에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오른쪽 북쪽은 시리아, 저 골란권 넘어 시리아에 전투하고, 그 다음에 남쪽 오른쪽으로는 레바논하고 또 전투하고, 또 이스라엘 동쪽 붙어있는 건 팔레스타인하고 전투하고, 남쪽은 또 누구요? 이집트하고 전투하고, 북쪽이 빵 둘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빵 둘러서 중동국가랑 맨날 전투해요. 근데 그 당시도 레바논이 있었는데 그를 시돈이라고 그랬다. 근데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데리고 왔어.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아하방도, 우리 저기 진혁이 뒤에, 아하방도 그 악한 왕인데 그 이세벨이 더 악한 게 와가지고 아주 둘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저번에 얘기했죠. 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방식이 옛날에 이 우상 섬기는 방식은 비를 내리게 주십시오. 비를. 그러면 그냥 기우제를 지내고 그냥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자선을 많이 풍성하게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우상하고 보여준다고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신이 비를 많이 내려주고 곡식이 많이 번성하고 가축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도 나쁜데 레바논 시돈에서 이세벨 여자 공주까지 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사탄 우상의 이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대낮부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약을 먹고 뭐 그룹 성행을 하면서 막 이런 타락된 완전히 나라가 망조가 되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 엘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그 나라가 전체가 저렇게 막 왕이 막 저렇게 타락되고 모든 사람 저런데 가서 17장 1절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사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니라 하시나. 여러분들 지금 왕하고 막 왕비하고 전 국민들이 막 그 우상 제사장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비오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엘리야 제사장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저 어서 저런 일이 나왔냐? 우리가 지금 비오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런 놈이 어딨냐? 죽여버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3일짜리 이제 어제 이번 달 3월 1일에 지났는데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좀 이따 소개하겠는데 그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혹시 주기철 목사님을 어디서 혹시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우리 저기 3.1절하면 유관순 열사는 많이 들었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
또 안 죽은 의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안 죽은 의사가 의사 선생님인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어렸을 때, 그렇죠? 의사라는 의로운 일을 한 그 선비 어른 선비사잖아요. 유관순 누구나 알았어, 우리 이제 옛날에,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열사. 그런 것처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창씨개명 성도 바꿔 김 하면은 김아무개 그러면 김본 이를 바꾸면 가네모토 김씨가 가네모토 우리는 백씨인데 거기다 내 천자를 붙여서 히라카와 이름이 성을 내 바꿔 히라카 뭐 정석 그것도 뭐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하겠지. 그다가 어떻게 해요? 천황을 숭배해. 그리고 모든 전쟁물자 쌀이고 뭐고 다 뺏어가. 일본이 전쟁하기 위해서 저 제사지는 녹구를 다 가져가서 그걸 구리를 녹여서 총알 만들어. 쌀 다 뺏어다 전쟁 군량을 했어. 뭐 우리 젊은이들 전쟁으로 끌려가. 나이 먹은 사람들 가서 탄광으로 끌려가. 여자들 정신대 성노예를 끌려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일제시대 때. 왜?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 1880몇 년도에 서양 성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일제가 한일합방하기 전부터 성지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저 평양으로 뭐 전국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경상남도 창원 출신, 창원. 여기 경상남도 출신. 어디에요? 어디? 진주. 또 경남. 창원. 응? 근데 이분이 평양북도 정주의 오산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 연희전문을 들어가셨어. 지금 연세대학교 상과. 근데 이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중퇴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고향 창원 마산에 가서 목사님 하고 계셨어. 근데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했던 여러 유명하신 분들 중에 조만식 선생님 이분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그 당시 평양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됐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조만식 장로님이 경상남도 마산 문창교회까지 가서 이 주기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오십시오 하고 거기까지 모시러 갔어요. 그 산정이가 엄청 커지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전국으로 찾다가 주기철 목사님 찾았어. 그래서 가셨어.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 뭐예요? 일제가 어떻게 했어요? 천황을 향해서 조회 때 여러분 아침에 국회 경례 뭐 일정 저번 하잖아요. 근데 천황에 대해서 전하는 거를 모든 국민을 하라.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천황에 대해서 경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죠. 왜?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네 임금을 그냥 임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으로. 그걸 한국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본 신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교회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그 안 하면 교회 목사님을 내쫓고 감옥에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장로교 총회 이런 데서도 그냥 아 그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그냥 경례 행사니까 아 그거 해도 괜찮아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총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많은 교회들은 그냥 천황에 대해서 경례하고는 그냥 경례하고 아 이건 이게 국가 행사야 이렇게 했다는 거. 결국 뭐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왕 이런 나쁜 왕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금송아 지놓고 그거 성기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지. 근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는 국가 행사라고 거기에 참여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NO 안 된다 해. 왜?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해요. 감옥에 가면 그냥 감옥에 가만 감옥에다 가만 앉혀놨다가 풀어주나요? 너 천황이 돼서 왜 경례 안 했어? 어? 할 거 안 할 거? 몽둥이 찜질, 채찍질, 쇠못을 위에 걸어다니면 쇠못을 맨발로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발이 다 찌르겠지, 피가 나고.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기, 발바닥 때리기. 이때는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몸도 시원치 않은데 7년 동안 계속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다 죽을 만큼 내면 내보내. 그럼 가서 간신히 목숨 붙어있으면 또 잡아다가 또 7년 동안 고문을 견디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때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으로 또 잡혀가게 됐어. 그래서 집에서 사택에서 어머니, 처자식들, 20명 평양 산정의 교회 이 교인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가 뭐예요? 한번 죽음을 나는 결심했단 말이지.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소나무 나무를 기둥으로 쓰려면요 죽은 나무 쓰면 이게 약해서 부러져요. 근데 생생한 거를 잘라야지 그 기둥을 쓸 거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를. 또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1944년 4월 20일 금요일 9시 숱한 고문으로 마신 차이가 되셨는데 만 49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4개월만 있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4개월만 버티셨으면 해방돼서 이제 몸도 회복되고 해서 훨씬 오래 사셨을 텐데 이런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하시고 웃으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아 이건 국가적인 행사니까 괜찮은 거야 하고 변절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것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변절은 난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각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이죠 어떤 위기상이 오면 이걸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주기철 선생님처럼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17장 1절 너 와아방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하더니 아니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17장 3절 4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숨어있어요. 그는 하나님 비를 멈췄으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도 멈추고 시냇물도 마르니까 까마귀도 안 오고 이제 또 굶어 죽게 생겼어. 다시 9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시돈 레바논 땅 시돈까지 가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17장 12절 오늘 성경을 좀 본다 했죠? 네, 다 봤어요. 가서 보라니면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요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이 쌀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내가 나뭇가지에 돌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요 가루 한 줌밖에 없어. 기름 요, 요 조금밖에. 그래서 그거 떡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러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그 조금 남은 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너희가 같이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족에 이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게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갈멜산이라고요. 이제 여기서 엘리야 일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그 아합과 이세벨을 쫓는 우상을 쫓는 선지자들이 400명, 450명, 850명대 1로 이제 붙었어요. 여러분들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 붙었어요. 뭐라 그러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그 떡과 이제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18장 열왕기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 여기에 400명, 450명 다 와라. 그래갖고 이제 누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대결해보자. 그들이 이제 이 850명이 이제 먼저 자기네들이 막 기도하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뭔가 역사를 보여줘야지 이긴다는 거지. 그래갖고 막 했는데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는데 아무리 정오가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응답하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18장 37절 엘리야의 차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제 이 엘리야가 제물을 놓은 것을 불태우고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 40장 드디어 4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숫자가 적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숫자가 많은 거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부족하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이 엎드는 무릎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떻게 무릎을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아 이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우리 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비를 내주소 어떻게 됐어요? 그 사완의 예를에 43절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자 무슨 뭐가 일어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일곱 번째 가보니까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서히 오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뭐예요? 이제 이게 45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나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제 비를 내셨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혼자서 이 기세등등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운다는 건 중과부적이다. 불가능하다. 아유 이건 안 됩니다. 포기했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지. 아마 쫓겨다니다가 어디가 죽었을 거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담대하게 주기처 모세님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그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냐? 그러고도 계속 악한 일을 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결장을 지으려고 어? 아니 우리가 조상대들은 농사짓는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그 자기네 결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 관장 다 모아다가 저거 좀 빨리 싸게 뺏어라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뺏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별장을 짓는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얼마나 악하게 백성들의 그 피를 빨고 그렇게 지금 어때서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23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었지라 너희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너희들은 나중에 죽어서 개들이 너희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막 성하고 막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몰래 전쟁이 패할 것 같으니까 자기 왕의 옷을 벗고 일반 군복처럼 입고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화살이 그냥 그 정확하게 요 솔기 사이로 요 이 우리말은 방탄조끼 사이 갑옷 사이로 그냥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왕이 전쟁통에서 죽게 되고 다시 그 이제 시체를 사만에 장사하고 그 왕의 갖고 다니던 무기를 씻었는데 거기가 바로 뭐였냐면 그 씻은 물을 개가 핥아먹었는데 그곳이 어떠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창기들이 목욕하던 곳이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악한 왕 아합 또 그의 왕비 이세벨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압박이나 여러가지 그런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거나 또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아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가 신음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적으로 또는 여러 외적인 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유 이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될 것도 안 되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맨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뭘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퀴즈 지난주에 뭐야 31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서 하루에 한 장씩 정답입니다. 네 정답. 네. 오늘이 24일이니까 오늘 24장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 24장은 뭘로 돼 있나 조금 한번 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잠언 24장 앞줄만 읽어볼게요. 뭐라 돼 있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잠언 24장 오늘 24일이죠? 내가 아는 성경은 937쪽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937쪽 너는 찾았어요? 937쪽 찾았어요? 937쪽 찾았어요? 자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시던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권을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째,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시던 말지어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사건들 보면 어때요? 막 돈 많이 벌고 젊은 나이에 막 보니까 막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응? 자기들이 인기가 좀 있으니까 막 응? 그냥 여자들이 자기 따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응? 그냥 겁 없이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쟤네들은 막 연예인 되고 뭐 가수 되고 돈도 벌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돈도 펑펑 쓰고 얼마나 좋을까.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카톡방에서 뭐 하다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른 친구는 거기 자랑하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구속됐잖아요. 아마 그 사람 얼마나 지금 후회를 할까. 내가 미쳤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그냥 날려버리고 응? 그럴 수 없지. 어제 야구 어제 봤어요? 여러분들 어제 야구 봤습니까? 저도 어제 야구를 시작하는 거 조금 보고 뒤에 조금 봤는데 나는 이제 히어로즈 팬인데 한 선수 유심히 봤어요. 그 작년에 뭐 이게 원정 숙소에서 뭐 여성들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경찰 조사받고 막 1년 동안 게임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던 선수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지금 무혐의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나왔는데 어제 뭐 죽으라고 던져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세이브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선수가 지금 그렇게 1년 동안 자기 선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지 모르고
그렇게 경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잘못하면 구속되고 인생이 끝날 거라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이런 거 내가 안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하면 한때 그런 또 잘못을 했더라도 또 뉘우치고 열심히 하면 회복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그런 아까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군대 사는에서도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여단장님한테 가서 우리 도와준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감사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밥 먹고 감사장 하나 받고 왔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얘기 하나가 있어. 내가 지금 7년째 이렇게 도와준대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여러 얘기가 여러 기억이 나왔지만 딱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 전에 주 암흑의 하사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여러분과 똑같이 용사 사병으로 들어왔는데요.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약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위축됐어.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꽤 위축돼가지고 중량도 좀 잘 좀 이렇게 돌봐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 그냥 와서 열심히 그냥 하라고 그러다가 또 찬양팀도 했어요. 찬양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형제가 전문화사를 지원했어. 그 전문화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여기 우리 훈련할 때 내가 한번 잠깐 조건해 가지고 봤더니 이 형제가 그 뭐라 그래요? 그 탱크 같은 거 우리 도와준 데도 있잖아요. 그 뭐 에이버? 에이스 A3? 에이스? 응. 그 장갑차를 그 형제가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처음에 여기 부대왔을 때는 굉장히 위축돼가지고요. 나는 면담할 때 우리 고참 우리 선임이 와서 같이 면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 형제가 하나님 원래 알고 있어. 하나님 믿었지. 그러면서 이 형제가 점점 용기와 회복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전문화사 되고 탱크를 몰고 다니는 거 보면서 이야 정말 첫째 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둘째 우리나라 군대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참모장한테 그랬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까지 유지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 가서 고생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우리가 어떤 고생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대가 정말 대단하다. 두 가지 얘기했어. 여러분들도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것을 그냥 뭐 자꾸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하는 데 많아요. 이거 뭐 괜히 시간 낭비라 뭐 뭐 고생하는데 보상도 안 해준다 뭐 군 가산점도 없다 뭐 중간에 뭐 경력 단절돼서 뭐 힘들다 뭐 그런 또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와서 열심히 군대 살면서 이 조직생활 단체생활 하면서 이 고생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25살은 그 사령부에서 행정병을 했는데 그때 막 행정하고 막 그 고문 쓰고 막 이런 거를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회사 가면 나중에 이거 배운 거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맞아요. 회사 가는 건 다 똑같아요. 행정이랑 똑같아요. 군대나 회사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자동차하고 뭐하고 하는 거 정비하는 거
사례랑 똑같잖아요. 그 이거를 갖다가 귀한 시간에 내가 이거를 이 시간에 이걸 배워서 익혀서 내가 언젠가 써먹을 것이다. 세상은 도둑질 빼놓고 다 써먹어. 다 써먹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보낸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래 내가 군대에서 힘들었지만 내가 그거 참 보람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군대에서 또 주일날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알게 됐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힘든 군대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기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요. 광고하고 우리 파송에 들어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훈련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훈련으로 파송하겠습니다.